자, 얼음이 꽁꽁은 순담 계곡 잔도길입니다. 엄청나게 멉니다. 이러한 형태로 쭉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그냥 트레킹 코스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아, 아래로 내려오니까 물이 안 내려왔어요. 거의 철망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홀교 되어 있네, 2번 홀교. 아주 기네요. 2번 홀교라고 되어 있는데. 와서 지는 게 왔답니다. 왔다는 한탄강 주상절리 잔독 트레킹 코스를 찾아가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1코스와 2코스 두 개의 코스로 나눠져 있습니다. 1코스는 더레니 마을에서 순당 계곡까지고 2코스는 순당 계곡에서 태봉교까지 쭉 이어집니다. 오늘은 그 중에 1코스 구간을 찾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매표소가 두 군데 있습니다. 더러니 마을의 매표소와 순당 계곡의 매표소 각각을 이용하셔도 되겠습니다. 여기 총 길이는 3.6km입니다. 지금 이곳으로 가는 것은 순당 계곡 매표소를 가기 위해서 주차를 하고 쭉 계단을 타고 매표소가 있는 곳으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매표소에 도착을 해서 표를 끊으시고 더러니 마을까지 쭉 가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계산을 하시고 가실 수가 있습니다. 이제는 더러니 마을의 매표소를 한번 찾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더러니 마을 매표소는 순당 계곡 매표소 가기 전에 나옵니다. 오늘 두 곳의 매표소를 다 보여드리는 이유는 더러니 마을 매표소와 순담 계곡 매표소는 사실 하나의 코스입니다. 그런데 순담 계곡에서 태봉교까지 가시려면 다시 매표를 하셔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각각의 코스를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더러니 마을 매표소에서 매표를 하시게 되면 순담 계곡 매표소에서 다시 이쪽으로 돌아오셔서 주차를 하셨으면 차를 가지고 가셔야 되겠습니다. 물론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오실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더러니 마을 매표소를 이용해서 한탄강 주상절리 잔독길 트레킹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용요금은 10,000원이고 여기에 50% 할인을 해줍니다. 대신에 할인된 금액은 지역 상품권으로 5,000원을 지급을 해줍니다. 주차장이 아주 크고 넓습니다. 더러니 마을 매표소와 순당 계곡 매표소에서 매표하는 모습을 보여드리고 지금부터 순당 계곡 매표소에서 출발해서 더러니 마을 쪽으로 쭉 가는 한탄강 주상절리 트레킹을 지금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지켜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와, 이렇게 많아요 사람들이. 장난이 아니죠. 저 앞에 뭐가 있어요. 아, 이게 하고 소떡 가서라. 소떡 가서라. 자, 한탄강 래프팅이 저쪽에 있고요. 저쪽에 저기에 카페가 있고 이쪽으로 쭉 올라가면은 고속정이 나옵니다. 잠시 한번 밑으로 내려가 볼게요. 자, 이쪽으로 가면은 고속정이 쭉 나오고요.
매표소는 저 앞에 하나 있고 저 뒤쪽에 하나 있고 두 군데가 매표소가 각자 따로따로에 만 원씩. 이콽 길은 3월달까지만 하고 이쪽 구상진리는 1년 연중으로 한다고 합니다. 일단은 위쪽으로 제가 한번 올라와 봤어요. 이 여름에는 래프팅 하는 곳인데 지금 겨울이다 보니까 얼음이 얼어가지고 얼음이 얼은 한탄강. 여름에는 여기 래프팅 장소인데 이렇게 얼음이 깡깡 얼었습니다. 그냥 이거 개발. 아, 여기 멋있는 데 있네요. 스카이즈마 순담계곡 잔도길입니다. 엄청나게 멉니다. 이러한 형태로 쭉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아, 얼음물 한번 보실까요? 네, 겨울에 들렸기 때문에 얼음이 꽝꽝 얼었습니다.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이 찾았습니다. 코로나 시대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있을 줄 몰랐습니다. 쭉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이 다 철망으로 되어 있어가지고. 오.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우리 어디 갔나? 어, 어때? 멋있다, 저기. 주상결리 잔도 지금처럼 잔도길이 이렇게 철망으로 되어 있는 곳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대부분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쭉 보시면서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천돌길 굴렁굴렁한 저쪽까지만 갔다가 다시 네, 계속 오겠습니다. 어우. 굴렁굴렁굴렁하네. 선돌교. 구리소 전망 심태입니다.
아, 또 저쪽이 완전 멋있네. 아, 꿀렁꿀렁꿀렁해.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이 다리가 출렁출렁해. 고소공포증이 있는 사람은 이제 건너기도 힘들 것 같아요. 전부 철망으로 되어 있고 밑이 훤히 다 보여. 여기는 돌 개구멍교라고 돼. 돌 개구멍교. 눈이 왔었네요. 자, 한탄강이 얼었습니다. 이 잔도길은 끝없이 이어지고 지금 이 길이 전체적으로 2시간 반을 가야 됩니다. 끝 지점에서 버스를 타고 올 수도 있고 중간에 가다 돌아오겠습니다. 저 앞에 뭐 아침 바위가 있어요. 가겠습니다. 강이 다 얼었네. 강이 다 얼었어요. 아, 저 앞에 멋진 바위 있어요. 바위. 사람들이 오늘 엄청나게 많습니다. 차 주차될 데도 없고. 야, 멋있네 저기. 강물이 다 얼었어. 강물이 다 얼었어. 저 저쪽에 쓰여져서 이쪽에 잔도길로 해서 쭉 이렇게 타고 왔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겨울이라 강이 다 얼었어요. 그래도 가운데 물살이 있는 데는 얼음을 치고 내려가서 물이 내려가는 게 훤히 보입니다. 물이 잔잔한 곳은 이렇게 다 얼었습니다. 쭉 한번 내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여기 다 얼었네. 다 얼었어. 아, 멋있습니다. 정말 멋있네요. 여기 한탄강 순당계곡 주상절리입니다. 여기. 와, 강물이 다 얼었어요. 아, 이쪽으로 지금 한탄강 순당계곡 주상절리 이쪽에서 가장 멋있는 곳인 것 같아요. 지금 밑에 강이 다 얼었습니다. 물살이 잔잔한 곳은 다 얼었고 물살이 강한 곳만 지금 얼음이 보이지 않습니다. 저쪽으로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잔도길을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이 길은 거의 2시간 반 정도 걸어야 되는 거고 끝 지점에 가서 셔틀버스를 타고 원 지점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다고 합니다. 가장 멋있는 것 같아요. 일반적인 주상절리하고 많이 차이가 있습니다. 여기는 화강암교라고 되어 있습니다. 화강암교. 아, 굉장히 길고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지금 화강암교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아, 바로 앞에 멋진 주상절리가 보입니다. 다른 데 비해서 바위들이 굉장히 큰 편이에요. 멋지죠, 바로 앞에 바위가. 아, 여기 고드름 한번 보세요. 고드름. 산에서 내려온 물이 얼었어요. 지금 꽝꽝 얼었습니다. 완전히. 아, 엄청나네요. 저쪽으로 펜션들도 많이 있고요. 얼음이 완전 밑에 끝에 보시면 돌고래 두 마리 보여요. 아, 저기 저거 하나는 배영하는 돌고래, 하나는 옆구리 파고 들어가는 돌고래. 두 마리. 연구 많이 하셨네. 아니, 연구가 아니고 만들었으니까요. 여기는 수평절리교. 드리니까지는 한 2.7km 정도 남았네요. 드리니까지는 2.7km.
아, 여기 한 1km 정도 온 지점이고요. 2.7km 정도 남았는데 여기 뭔가 복잡합니다. 뭐 화장실도 중간에 여기 있네요. 여기까지. 여기 화장실이. 와,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거의 밀려가다시피 합니다. 끝 지점까지는 한 2.5km 정도 남았고요. 여기 한 1.23km 정도 온 지점이고요. 보시는 것처럼 저 위쪽에 펜션들도 엄청 많아요. 이 강이 꽉 얼었습니다. 꽉 얼었어요. 날씨가 지금처럼 이렇게 계속해서 끝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금은 바위 건널교. 이게 바위 건널교라고 합니다.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홀교도 있네. 2번 홀교. 아주 기네요. 2번 홀교라고 되어 있는데. 아까는 둥근 행태인데 지금은 사각 행태로 또 이렇게 다양합니다. 아, 끝이 없네요. 그냥 트레킹 코스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아, 아래로 내려오니까 물이 안 내려왔어요. 자, 이쪽은 물살이 있는 곳인가 봐요. 저기 가수원이네, 가수원. 자, 여기서 돌아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아, 유리잔동인가 봐요. 사람들이 여기 많이 머물러 있어요. 아, 유리잔동이네요, 여기. 잔도, 유리잔도. 아, 아닙니다. 철망입니다, 그냥. 쭉 가면은 아직 한 2km 정도 더 남았습니다. 여기. 자, 바로 여기가 유리잔도입니다, 유리잔도. 오, 멋있네. 여기 스카이 전망대인데 유리잔도가 되어 있습니다. 아주 멋지네요. 많은 사람들이 이곳에서 잠시 머물고 있습니다. 쭉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이 잔도길과 밑에 강까지 그립니다. 아, 무시무시하네요. 살짝 저쪽으로 가볼까요? 아, 한 20-30m 정도 될 듯해요. 아래가 이쪽은 이상하게 얼음이 하나도 얼지 않았습니다. 가운데. 아, 이게 절벽을 쫙
띄고 이렇게 있습니다. 아, 멋있네요. 아, 이렇게 쭉 이어집니다. 아, 이거 여기 한번 보세요. 여기 산에 이게 주상절리 멋있죠. 이게 방에서 올라가면서 한 계단, 두 계단, 세 계단, 네 계단 쭉 올라가면서 있고, 각각의 이게 바로 주상절리. 저 위로 사람들이 다니죠? 저 위로. 저 위로 보시면 요 길이 있고, 저기에 주상절리가 계단 행태로 되어 있어요. 계단 행태로. 아주 멋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왔던 길로 다시 돌아갑니다. 보시는 것처럼 주상절리가 양쪽에 펼쳐져 있습니다. 계곡의 벽이 주상절리입니다. 거의 50만 년 전에 이곳의 용암이 흐르다가 굳어서 오늘의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스카이 전망대에서 구경을 하고 있습니다. 겨울이라 날씨가 춥습니다. 쭉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한탄강 순당계곡 주상절리 잔도길입니다. 이러한 길들이 끝없이 이어지고 있고, 여기에는 유리잔도가 있는 곳입니다. 저 보시면은 가운데 유리잔도가 있습니다.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어마무시하게 절벽이에요. 보시면 알겠지만은 굉장합니다. 아까는 없었는데 여기 오리 여기 보세요. 여기 많죠. 이쪽에도 있고 이쪽에도 있고 둘, 넷, 여섯, 여덟, 열, 열둘, 열넷, 열다섯, 열여섯, 열일곱. 아, 오리가 17마리 정도 있습니다. 자, 엄청납니다. 여기 순당계곡 한탄강 주상절리입니다. 이 잔도길이 한 3.7km 정도 이어지고요. 스카이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밑에 한탄강이 흐르고 있습니다. 멋지고 저 아래에 오리들이 지금 올라오고 있습니다. 오늘은 한탄강 주상절리 잔도 트레킹 코스를 찾았습니다. 순당계곡에서 드르니 마을 매표소까지 총 길이 3.6km에 폭 1.5m의 잔도길입니다. 가다 보면 중간에 출렁다리가 1세개, 전망대가 3개, 전망 쉼터가 7곳 정도 있습니다. 이곳은 2020년 유네스코가 한탄강을 세계 지질 공원으로 등재하면서
옥천원군에서 3년간의 공사 끝에 2021년 11월 19일 날 개통을 하였습니다. 현재 이곳의 입장료는 10,000원이고 대신에 5,000원의 지역 상품권을 되돌려 줍니다. 주차는 무료이고 정말 멋진 트레킹 코스였습니다.